짜잔, 집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 집도 기본 집인데 되게 이쁘게 생겼다. 아이템들이 미쳤나봐 진짜. 이렇게 새 팩에 포함된 집을 오면은 그 팩 아이템들을 되게 많이 활용해서 집을 지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봐도 새로운 템들이 진짜 많이 보여요. 요런 것도 다. 어머, 이거 냉장고도 생긴 것 같은데? 이것도 생겼나봐. 이거 너무 예쁘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로잉투게더 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거 바로 트리하우스 만들기. 요거 지금 이 집에 여기 바로 뒤에 나무가 있거든요. 요 나무를 누르면 이렇게 나무집 짓기라고 뜨는데 한번 해볼까요? 와,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 패치된 부분 중에 정말 좋은 것이 요렇게 지금 돌리라는 심이 지금 요거 음료 혼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술이 올라갈 때 위에 어떤 기술을 하고 있는지가 뜹니다. 이거 너무 편한 패치 아닌가요? 저 이거 진짜 궁금했었는데, 가끔 어떤 행동을 하면은 요 기술이 오를 때 무슨 기술이 오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음료 혼합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 트리하우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손재주 기술이 오르고 있다, 요런 거를 표시를 해줍니다. 어쨌든 제이가 요렇게 뚝딱뚝딱 열심히 나무집을 짓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려나? 왠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오래 걸린다. 지금 3배속으로 했는데도 요 속도거든요? 뭐 새벽에나 끝나겠는데? 와, 여러분 이거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지금 한 대여섯 시간 지났는데 지금 반 정도가 찼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탈라가 졸리다고 해가지고 돌리가 재워주고 있어요. 뭐야? 애기 보고 왔는데 약간 요 지금 상판때기가 생겼는데? 아니 근데 괜히 약간 부럽네.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외국은 요런 트리하우스 같은 거 되게 뒷마당 같은 데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만 사는 우리 K 어린이들은 요런 거 경험 못 해볼 텐데, 뭐 주택 사는 어린이들은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우리 문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겠다. 저는 어릴 때 막 요새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집에 커튼으로 막 요새 만들고 막 그러면서 놀았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읽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어린이들은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한대요. 약간 자기만의 공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트리하우스 만들면 뭐야? 갑자기 완성이 됐다?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무집 들어가기 나가기, 자연 구경하기, 앉기, 안전 울타리, 나무집 업그레이드 하기. 헐, 업그레이드 하면은 미끄럼틀, 슬라이드 기둥, 조망, 종? 이런 게 있는데 미끄럼틀 한번 해볼까? 미끄럼틀이 어디에 생기는 거지? 요쪽에 이렇게 생기나? 우리 애기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나무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고치고 있는 동안 해볼 수 있나? 아, 여기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도 이용을 할 수 있네요. 여보 좀만 고생해. 나 여기서 놀고 있을게. 앉기 한번 해볼까? 어디 앉는 거야? 아, 여기에? 우와! 이렇게 앉아있는 거구나. 그리고 자연 구경하기. 아, 요렇게 자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별건 없네요. 안전 울타리는 뭐지? 아, 안전 울타리가 요건가 보다. 요 안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안전 울타리 안에서 낮잠 잘 수 있고, 잠자고 휴식하기를 할 수 있고, 사랑 나누기랑 아기 갖도록 노력하기도 할 수 있네요. 요거 술이 끝나면 사랑 나누기 한번 해봐야겠다. 와, 여러분 여기 미끄럼틀 생겼다. 오, 재밌겠다. 우리 성인도 탈 수 있나? 아, 성인은 못하는구나. 애기만 탈 수 있나봐요. 아, 여러분 잠깐만, 애기가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만 할 수 있나보다. 애기로 지금 여기를 선택해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빠르게 사랑 나누기부터 한번 해볼까? 또 얼마나 요란법석하게 사랑 나누기를 할까? 이번에는 막 저 나무랑 집이 흔들릴 것 같지 않으세요? 저렇게 커튼으로 들어가는구나. 뭐야, 안 흔들리네. 또 막 나무 춤추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조용하게 사랑 나누기를 하네요. 하트만 뿅뿅 올라간다. 역시나 폭죽 터지고요. 아, 이런 모드렛도 생겼어요. 신선한 공기 러브 어페어. 제이는 마침내 신선한 야외 공기를 쐬며 대담하게 알몸을 노출할 나무를 찾은 것 같네요. 야외에서의 사랑 나누기는 심의 애정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요. 뭐야? 근데 돌리는 싫었나봐. 가시투성이.
아야, 돌리는 말하기 힘든 곳에 박힌 나무 가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무 바닥에 더 철저하게 사포질을 해야 했어요. 아, 서로 또 이렇게 반대되는 감정을. 제이 혼자 좋았다. 어쨌든 요 트리하우스를 활용해서 되게 재밌는 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탈라 성장시켜가지고 한번 여기서 놀아봐야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살짝 애기 특성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이정표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들이 이룬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성취, 첫 번째 사랑 나누기랑 첫 승진 이런 게 추가가 되네요. 첫 성취 이정표는 심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의 첫 번째 사례를 포착한대요. 그리고 인생은 심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포착을 한다고 하는데 아하, 이렇게 직업에서 정상에 오르기, 그리고 아기 가짐, 일자리 구함 이런 것들이 있고, 사교 같은 경우에는 사교 이정표는 언어소통 및 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 관계와 관련된 순간을 포착합니다. 영화의 경우 더 많은 사교 이정표에 도달하면 나중에 유아로 성장했을 때 언어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유리한 조건을 얻는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영화 때 되게 많은 대화랑 상호작용들을 하면은 그만큼 언어 기술이 좀 빨리 오르나 본데요. 사랑의 빠짐과 결혼함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와, 근데 진짜 그로잉 투게더는 애기 플레이를 해야 재밌겠다. 이렇게 이정표를 하나하나 조금 쌓아나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저귀 갈기 하면은 기저귀가 이렇게 생깁니다. 아, 이거 귀찮은데. 이거 없을 때가 좋았는데, 그쵸?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특성. 이제 특성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은 보통 4개가 있고 이제 보상 포인트로 추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아나 유아부터 키울 때 이렇게 특성이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괴성이랑 소리가 좋아까지는 봤는데 이제 기상시간이 싫어라는 유아 성향까지 생겼거든요. 이 유아는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드뭅니다. 이 성향을 지닌 유아는 낮잠이나 밤잠에서 깨었을 때 심술꾸러기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제 생각에 유아 성향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어린이나 청년이 되면은 아마 요 유아 성향 없어질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해봐야겠다. 오! 대박! 여러분! 아, 나 이거 궁금했는데 마침 딱 알아서 전화를 해주네? 이거 트레일러에서 봤을 때 이 심들의 부모님들 같은 사람이 이제 집에 와서 며칠 잔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친구라고 하지? 부모님이 아닌가? 익명의 발신인한테 전화가 온 거거든요? 안녕 친구 나야, 당신의 카일. 저기 너희 집에서 며칠 신세를 질까 해. 예전처럼 신나게 놀아보자, 어때? 잠깐, 뭐라고? 내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하, 여전히 농담을 잘하네. 진짜 절대 변하지 마. 주스를 준비해주면 좋겠어. 아주 재미있을 거야. 누구세요? 근데 일단 궁금하니까 한번 와보세요. 오, 그래, 그러지 뭐.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바로 왔어! 카일슨 카일? 아니, 근데 왜 우통을 벗고 이렇게 오셨죠? 얘 랜덤심인가? 아, 홈레스. 뭐 어쨌든 이벤트처럼 이렇게 랜덤심도 오는 것 같은데 일단 가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뭐 일단 몸은 핫하긴 하네. 이렇게 가방을 놨어. 이거 우리 주는 거야? 여행 가방 열기 이런 것도 있네? 한번 열어볼까? 뭐가 있는지? 진짜 열었어! 뭐야? 그냥 이렇게 여는 게 끝이야? 이건 뭐야 또? 전화가 왔는데 이것도 추가된 기능인가? 뭐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려고요? 뭐지? 무슨 무드랩 추가될 줄 알았는데 아무 무드랩도 안 생겼어요. 아니 어쨌든 이거 뭐냐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옷장 역할 하는 것 같거든요? 여행 가방 닫기, 집어들기, 그냥 요게 끝인가 봐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데코템 하나 생겨가지고 요건 좋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할 수 있는 상호작용도 있나? 오, 있다 있다. 여기 카일 환영하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잘 왔다고 한번 환영을 해볼게요. 우리 집에 잘 오셨어요. 근데 옷은 좀 입고 오시지. 카일에게 푹 쉬라고 하기. 그리고 카일에게 도와달라고 하기? 아, 묵어가는 동안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구나. 근데 도와주실래요? 우리 집에 와 있는 동안 일 좀 하셔야죠. 공짜로 지내시는데. 알았죠? 도와주실 거죠? 곧바로 뭔가 하러 가는데? 이거 설마 고치러 가나?
여러분 대박. 고친다. 어, 이거 손님 오는 거 너무 좋다. 약간 무료로 집사 쓰는 느낌? 어, 지금 로블스 이언이라는 사람이 놀러 왔는데, 아, 이 로블스 제이가 요 로블스 집안의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요렇게 가족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가족인 것 같은데 집에 놀러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관계창을 보시면 요렇게 퍼즐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블스 제이라는 씬과 상성이 잘 맞는 씬도 있고 잘 안 맞는 씬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그나시오라는 씬을 보면은 좋은 상성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힘이 된대요. 아, 아빠시구나. 오, 나쁘지 않네요. 성향을 기준으로 보면 이 씬들은 상성이 좋습니다. 그들은 즉시 단짝 친구가 되진 않더라도 서로 무난히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됨. 힘이 되는 가족 관계성을 가진 경우 연장자는 연소자에게 감정적인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좋은 역할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어울릴 때는 양쪽 모두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연장자는 연소자를 위로하거나 격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소자는 불만사항을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엄청 기네. 한 번도 안 틀렸다. 어쨌든 이렇게 취향을 토대로 이런 상성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어, 뭐야? 아까 지금 집에 놀러왔던 카일슨 카일, 이 사람이랑은 놀라운 상성인데? 서로 딱 맞는 두 개의 퍼즐처럼 이 씬들은 찰떡궁합입니다. 성향을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 없대요. 아, 그러면 이 씬이랑은 조금만 그냥 상호작용해도 되게 금방 친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상성이 되게 잘 맞아서? 와, 이거 진짜 컨셉 플레이하기 너무 좋잖아. 아, 제이의 와이프인 돌리랑도 놀라운 상성이네요? 와, 신기하다. 이게 안 맞는 상성끼리도 결혼은 할 수 있는 건가? 아, 지금 보니까 로블스 버니스라는 사람이 제이랑 여자 형제래요. 누나인가 봐, 누나. 그리고 지금 집에 온 로블스 이연이 배우자구나. 아하. 지금 근데 요 누나랑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소원한 상태네. 소원한 가족은 서로 가까이 있을 때 조심하는 경향이 있고 떨어져 있을 때 특별히 자주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같은 집에 있을 때도 서로 교류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만약 말을 해야 한다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잡담 쪽으로 흐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씁쓸한 감정을 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상성은 높은 편인데? 궁금하다. 이 버니스라는 사람 한번 불러볼까? 어? 아, 묵어가는 계획 짜기 요거를 내가 부를 수도 있구나. 불러볼까요? 우와, 여러분. 이게 요렇게 뜨네? 아, 묵어가는 계획 짜기를 해서 요렇게 이 씬만 초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초대를 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아, 요렇게 한밤, 두밤, 세밤, 여섯밤까지 정할 수 있고 그냥 한밤만 묵어가세요. 그리고 시간도 정할 수 있다. 올 수 있는 시간. 지금 오라고 해볼까요? 묵어가기에 관련된 가족 중에는 이미 기존의 묵어가기 또는 휴가를 진행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묵어가기를 시작하면 다음이 취소됩니다. 당신의 집에는 묵어가는 손님이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아, 뭐 홈리스라서 상관없어요. 나가라고 하세요. 어쨌든 요 소원해진 누나가 오는 거겠죠? 어, 왔다 왔다. 로블스 버니스. 자, 어서 오세요. 버니스 환영해주자. 어머, 근데 입덧하시네? 임신하셨나봐. 누나, 어서와. 우리 집에서 편하게 묵다 가. 어? 이 홈리스 간다. 어, 카일씨, 안녕히 가세요. 자기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는구나. 나중에 또 오세요. 어, 갑자기 우리 애기를 안아줬어. 나랑 사이가 좋지 않아도 우리 애기는 예뻐하는구나.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대화 상호작용들을 조금 살펴볼까요? 이번에 업데이트로 인해서 대화 상호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친밀함 탭에 가면은 정말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가십, 관심, 깊은 생각, 불평, 애정 표현, 이야기, 잡담, 취미. 그리고 더보기 탭을 눌러보면은 이제 그 외에 할 수 있는 대화들과 칭찬 이런 게 있습니다. 어머, 새 일자리 축하하기? 요거 한번 해볼까? 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걸 축하해. 어, 고마워. 어,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재미있게 탭에 들어가면은 농담, 바보 같은 행동,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스럽게는 속임수와 짓궂은 장난,
그리고 심술국계는 논쟁, 악의 이런 게 있고요. 카테고리가 되게 세세하게 나눠졌어요. 가십에 들어가면은 어머 이건 뭐야? 산세코이아의 비밀 공유하기? 해봐! 요거는 새로 생긴 기능 같은데? 약간 타르토사도 가면은 타르토사 비밀 같은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민들끼리 서로 요런 산세코이아 비밀을 말할 수 있나 본데? 산세코이아의 비밀 알려주기. 여기는 폭풍우가 자주 몰아치지만 난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비가 많이 올수록 물고기가 잘 잡히죠. 아, 비가 많이 올수록 물고기가 잘 잡힌다고? 오, 스타듀밸리 같은데? 그리고 관심 탭에는 아, 이렇게 관심사! 관심사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깊은 생각? 오, 이렇게 깊은 대화 나누기, 뱀파이어 관련된 이야기, 함께 구름 보자고 하기는 왜 깊은 생각이지? 그리고 불평! 불평도 이렇게 섹션으로 나뉘어졌고요. 애정 표현? 애정 표현은 선물 주기, 가족 뽀뽀, 껴안기, 애정어린 포옹하기, 엉덩이 부딪히기. 가족 뽀뽀 새로 생겼다! 이거 근데 사이 안 좋은데 할 수 있나? 가족들끼리만 할 수 있는 요런 가족 뽀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요렇게? 어, 귀여워. 어? 나만 귀여워 보였구나. 우리 제이는 어색했대요. 제이는 소원한 가족 구성원 근처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어색합니다. 때로는 그냥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이, 그니까 빨리 친해져야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식 날에 대해서 회상하고 그룹 이야기, 극적인 이야기 말하기,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 아기 이정표 이야기 서로 교환하기 같은 것들이 있고 잡담! 잡담이 되게 제일 많다. 요거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것들, 요런 것들이 있고요. 취미? 아하, 취미는 요렇게 손재주에 대해 자랑하기랑 낚시터 토론하기, 취미가 뭔지 묻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칭찬 탭에는 격려하기와 아까 했었던 새 일자리 축하하기가 있네요. 자, 여러분, 그리고 카스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요 가족관계가 궁금해가지고 들어와 봤는데 아까 요 제이라는 심이 아빠랑 힘이 되는 관계였잖아요. 딸이랑도 힘이 되는 관계네요. 여기 보면은 되게 많아요. 친밀함, 소원함, 힘이 됨, 관대한, 삐걱거림, 엄격한, 장난스러움 이런 것들을 자식들이랑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내랑은 이렇게 세 개밖에 없네? 친밀함, 소원함, 장난스러움.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들을 하면서 요 관계성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확실히 그로잉 투게더는 정말 가족 키우는데 정말 필수적인 확장팩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이런 관계성이라든지 상호작용이나 상성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훨씬 더 약간 세세하고 좀 컨셉적인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추가된 상호작용들은 살펴본 것 같고요. 저는 요 트리하우스에서 아기가 노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요 탈라를 좀 성장을 시켜볼게요. 탈라야, 몰랐지? 오늘이 너의 생일이란다. 갑자기 급성장? 오, 잠깐만, 이거 새로운 거 생겼다. 멀티 스킬? 원래 요거 4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멀티 스킬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오, 놀이 대장, 창의력 천재, 파자마 파티광, 그리고 몸과 마음? 어, 이거 해볼까? 뭔가 트리하우스 그림 있는 거 보니까 요거 하고 싶어요. 와, 이거 새로 생긴 거구나. 아기한테 이렇게 야망이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맞아, 이거 4개 너무 적었었어. 먼저 창의력 천재 한번 볼까요? 뭐 있는지? 재능 있는 햇병아리, 나무집에서 연기 놀이하기, 창의력 레벨 3 달성하기, 그리고 사고력 레벨 3 달성하고 별 보고, 나무집에서 6시간 동안 자고, 창의력 레벨 6, 사고력 레벨 5, 그리고 놀이대장? 놀이대장은 바닥 분수대에서 신나게 놀고 민첩성 레벨, 그리고 사교 레벨, 다른 어린이 3명과 친구가 되고 4시간 동안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요.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은 자신만만한 상태가 되고 사고력 레벨 3, 민첩성 3, 자전거 배우기, 부정적인 욕구 무드랩 없이 12시간 지내기, 사고력 레벨 6, 민첩성 레벨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파자마 파티광, 와 진짜 귀여운 거 많다. 파자마 파티 참석하기, 그리고 침낭에서 3가지 이야기 들려주기, 우정팔찌도 있나봐. 와 진짜 재밌는 거 많다. 아니 일단 파자마 파티광하고 요거 파자마 파티랑 우정팔찌 한번 해봐야겠는데? 와, 여러분, 이제 어린이로 성장한 탈라로 나무집을 눌러보니까 이렇게 나무집에서 놀기, 장식 정하기, 입장 규칙 정하기, 역할 놀이하기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네요. 일단 입장 규칙 정하기를 보면은 아, 요렇게 성인 금지, 청소년 전용
어린이 전용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역할놀이 하기? 요거는 역할놀이, 동화 속의 성, 해적 속을 우주탐험가, 소꿉놀이, 무인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너무 귀엽겠는데? 무인도 한번 해보자. 오, 일로 올라가? 오, 이거 어떻게 올라가, 미끄럼틀을? 호어 힘이 좋은가 본데? 우와, 요렇게 무인도 놀이를 하고 있어요. 아, 귀여워. 아, 이게 어떤 놀이를 하냐에 따라서 저 그림 같은 게 바뀌나 보다. 요거를 하면 아마 상상력 레벨이 오를 것 같은데요? 어, 장식은 뭐가 있지? 동화 속의 성 장식. 아,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우주 탐험가 장식? 아, 귀여워. 약간 토이스토리 느낌? 그리고 해적 속을 장식? 아, 이런 식으로 장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집에서 놀기를 선택을 했는데, 아, 요렇게 미끄럼틀도 타고 여기에서 노는 거구나. 아, 그냥 트리하우스에서 놀기 하면은 이제 요쪽에서만 노는 것 같고, 여기 지금 안전 울타리, 요 집이 안전 울타리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놀기도 할 수 있는데, 안전 울타리 안에서 놀기, 요것도 한번 해볼까? 어, 여러분 너무 귀여워. 안에서 이렇게 손전등으로 비치는 것처럼 안에서 뭔가 하면서 놀고 있는데요? 우리는 못 보나 안에? 어,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다. 어쨌든 이렇게 안전 울타리 안에서 놀기를 하면은 이렇게 불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파자마 파티 생겼네요. 아까 파자마 파티를 아기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소셜 이벤트를 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빠로 선택해서 소셜 이벤트를 누르니까 이렇게 파자마 파티가 뜹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최자는 탈라. 탈라가 주최를 하고 아는 어린이가 없어서 그냥 가족들을 초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로블스 가족을 한번 초대를 해볼게요. 장소는 우리 집. 짜잔. 이렇게 야외에다가 침낭을 좀 깔아줬거든요? 와, 드디어 사지에서도 아무데서나 잘 수 있다. 와, 진짜 너무 거지 플레이 하고 싶게 만드는 요 침낭들. 이제 길에서 노숙할 수 있게 됐네요. 오호, 요렇게 누르니까 잠자기, 이야기 들려주기, 낮잠자기, 앉기, 가방에 넣기, 베개 싸움 하기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이야기 한번 들려줘 볼까? 마더 플랜트에 관한 공포 이야기하기, 슬로스 부족의 침공에 관한 모험 이야기하기, 즐거운 용에 관한 동화, 동화 한번 해볼까? 오, 이렇게 어른들한테 한번 다 들려줘 보자. 그러면 여기 근처로 모이려나요? 어,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른들이 다 근처로 모였어. 우리 애기의 동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어, 뭐야, 이런 것도 있네? 손님에게 침낭 깔아달라고 부탁하기? 어머, 침낭 깔아달라고 부탁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침낭을 까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 없었네. 어휴, 우리 집에 침낭 엄청 많이 생겼어. 베개 싸움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아, 요렇게 침대에서 하는 거랑 모션은 똑같네요. 침낭 위에서 요렇게 베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아기를 상대로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뭐야, 또 산세콰이아의 비밀 알려주기가 떴는데, 언제 저녁 먹으러 오세요. 나는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당신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면 즐거울 거예요. 요즘 내 요리는 피자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아니요, 손자가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캐나다식 베이컨 피자에 꽂힌 건 이연이에요. 이게 왜 산세콰이어의 비밀이죠? 당신의 비밀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 아빠가 이런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애기 탈라가 아까 여기 로블스 오렐리오, 이 사람이 사촌 오빠거든요? 근데 이 오빠랑 아까 베개놀이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무드렛이 떴습니다. 장난스러운 가족 관계성 때문에 탈라와 장난스러운 가족 구성원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웃음 보따리가 터지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습니다. 탈라는 그들만의 농담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무드렛이 생겼어요. 아, 그리고 사촌오빠랑 우정팔찌 교환하기 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하려면 영원한 절친 우정키트 또는 어린이용 놀이 테이블을 사용해서 우정팔찌를 만들라고 하네요. 어, 요거다! 영원한 절친 우정키트.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우정 팔찌 만들기. 귀여워. 요거 해볼까? 무지개 색깔? 우정 팔찌면은 두 개를 만들겠죠? 기본적으로? 한 개만 만드는 건가? 어머, 뭐야, 왜 여기 앉아서. 어, 이게 뭐야? 무슨 행동이야? 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우정 팔찌를 만들죠? 이게 가까운 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만드는 것 같은데, 요거를 테이블로 인식을 하나 보네요. 어, 뭐야, 하나 만드네?
어 아닌가? 교환하기가 뜨는 거 보니까 교환을 할 수 있나 봐요. 어 뭐야 사촌 오빠랑 교환 못하고 지금 할아버지한테 우정 팔찌를 교환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자. 교환하기였으니까 나한테도 주시나? 할아버지 우리 우정 팔찌 교환하실래요? 할아버지도 만들어 오셨죠? 오 진짜 줬어! 제작자 로블스 이그나시오. 뭐야 언제 만들어 오셨어요? 어 근데 낄 순 없나? 꼈나? 어 아닌데 어떻게 끼는 거야? 아 낄 순 없고 그냥 간직하는 거야? 지금 팔에 안 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눌러도 뭐 착용하기 이런 게 없는데 그냥 서로 이렇게 증표를 교환하는 건가 보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서 이제 자전거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자전거들이 이것저것 생겼는데 통학용 트릭스터? 이거 해볼까? 색깔은 4개 정도가 있는데 요거 할까? 검정색이랑 파란색? 그리고 이제 제가 트레일러에서 봤을 때 어린이들이 자전거 타는 거를 성인들이 가르쳐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탈라로 이 자전거를 눌러보면은 자전거에 앉기, 연습하기,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가 있는데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자 우리 아빠한테 우와 탄다 탄다 알려준다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잘하는데? 한 손으로 타는데? 아 아빠가 막 옆에 쫓아오면서 잡아주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멀리서 저렇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너무 귀엽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법을 알게 되면은 혼자서도 잘 탈 수 있는 건가? 성의 없이 이렇게 응원만 하면서 꿀 빨고 있는 우리 아빠. 아 막 물음표 뜨네. 아 어떻게 타는 거야? 그렇게 말로만 알려줘서 제가 어떻게 하나요? 어 뭐야 탈라한테 무드렛이 생겼는데 자전거 타기는 어려워요. 이게 쉬워지는 날이 오긴 할까요? 라고 이렇게 화난 무드렛이 생겼습니다. 이씨 개킹 받네. 뭐야 바로 탈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먼저 타는 법을 배워야 한대. 아 여러 번을 해야 이게 자전거를 탈 수 있나 봐요. 그리고 혼자 연습해 보려고 했는데 탈라는 다시 연습하기 전에 조금 쉬어야 된대요. 아마 제 생각에 요 무드렛이 없어져야 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시간 지나가지고 탈 수 있다. 다시 알려달라고 하자. 이번엔 사촌오빠한테 한번 알려달라고 해볼까? 와 근데 진짜 쉽지 않다. 지금 사촌오빠한테도 다 배웠는데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또 아빠한테 뭐야! 또 아빠한테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막 벽을 타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타는 거 아닌가? 아니 어디가 애기야? 아유 아 요렇게 벽이 있는 데서 하면 안 되겠다. 야야야야 뭐야 이거? 아 너무 귀여운데? 요렇게 평지에서 타야겠다. 평지에서 빠밤 자전거 타기를 배움. 탈라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지금 무슨 이렇게 빛이 나는데? 근데 자세가 왜 이래? 오 갑자기 엄청 잘 타. 우와 대박 여러분. 갑자기 배웠다고 이렇게 잘 타기 있어? 와 탈라가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 마을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네요. 자전거 타고 한번 여기까지 가볼까? 우와 잘 탄다 탈라야. 평화로워. 지금 마을이 약간 노을 지는 시간이라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와 놀이터 도착했다. 이제 자전거 타고 동네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겠네. 자 여러분 대충 크게 그로잉 투게더에 나온 새로운 기능들과 상호작용들, 특성이나 상성 이런 것들을 한번 대충 살펴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진짜 약간 감동인데요. 약간 역대급 팩인 것 같아. 정말 데이끼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족 플레이 할 때 너무 재밌고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러운 돈값하는 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플레이 계속 해보면서 더 재밌는 기능들 많이 발견할 것 같은데요. 이제 당분간 저도 영아랑 유아랑 어린이 씬 플레이하는데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들 재밌는 심즈 플레이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